재밌는 건 띄엄띄엄 띄엄띄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람들 사는 한국으로 따지면은 조그만한 빌라 같은 거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짓다가만 그런 높은 건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CBD인가 싶은데 또 옆에 보면 시골인데 이런 느낌도 나고, 또 백화점도 있고, 그리고 또 짓다만 건물들도 많고. 하여튼 방콕을 딱 보니까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여기 빈부격차 되게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기 멀리까지는 안 보여요. 이렇게 비가 아까 전에 눈앞에까지 볼 수 없을 만큼 왔는데. 现在我们在曼谷的市中心。 我发现这里的空气并不好，然后有很多的煤烟，并且你看，它的交通很混乱，但是我很少看到有任何的交通事故，也没有什么指示灯、交通灯，一切都凭着感觉走，然后你看他们那个摩托车在马路上到处穿越，我觉得很新奇。 没有信号的信号灯。 네, 태국은 오토바이가 진짜 많은데 오토바이가 차랑 맞먹어요. 같이 다니고 하이웨이도 가고, 그리고 진짜 엄청 막히고, 게다가 택시도 있고 미니밴도 많고 툭툭이라 불리는 신개념 교통수단까지 굉장한 트래픽 잼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치안도 좋아. 근데 치안이 좋아. 맞아. 근데 치안이 좋아. 저녁에 8시 다녀도 상관없어. 맞아. 지금 엄청난 곳에 발견했습니다. 그 지옥의 향기, 천국의 맛, 두리안이 이렇게 나무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발견하고, 어머, 누가 두리안을 저기 걸어놨나? 했더니 올라가니까 주렁주렁. 야, 저렇게 무거운 두리안이 저렇게 잘 달려있네요. 정말 신비합니다. 아, 송나라에서 온 여신 발견. 여기는 시암센터와 방콕 아트 앤 컬처 센터 등 여러가지 센터들이 많이 모여있는 쇼핑몰, 쇼핑 디스트릭이에요. 길은 항상 막히네요. 여기는 진짜 재밌는 곳이에요. 모두 다 영어로 말해요. 근데 서로 못 알아들어요. Now and we're going to take the green line and go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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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ransfer at Mochi station. So we are going to Asok station. How much does it pay? How many ticket? Two. Two. 50 baht. 50 baht.
50. 여기는 10. 나. 10, 50. Thank you. 비보. 트랜스퍼 돈이 들어가지고 또 사야 되니까. 네. 편하다. 되게 편하고. 티켓. Second time for getting a ticket. 회사 다르다. 여유롭게 저희가 이제 군대에서 조깅도 하고 수영도 하고 딱 나왔는데, 아 정말 이렇게 매연 너무 심하고, 물론 동남아 편이지만 조금만 다닌 데가 중국 위주여서 그런지 좀 깨끗해서 매연 없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원마다 옆에 꽃 같은 거 팔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 꽃을 왜 이렇게 많이 팔지 했는데 보니까 사원이나 그런 절에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 파는 것도 그렇고 쭉 봤는데, 아 정말 길거리에 있으니까 매연 다 흡수할 텐데 그게 이제 사람들은 다 익숙한 거니까 먹겠죠. 그래서 또 이제 외부인의 눈으로 방콕을 보니까 아직은 조금 정신이 없고 약간 좀 일단은 매연 때문에 좀 숨쉬기 좀 힘들고, 물론 막 깨끗한 걸 바라고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5대 요리 중에 하나인 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더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ause I found a